안녕하세요. 이웃집 논퍼렁입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 저 좋아하는 다육이 코너 소개시켜드리면서 LA 다육이 신상 나온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번에는 LA 봄 소식을 알리는 신상 화초들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가 푹 빠져 사는 제라늄과 함께 또 어떤 꽃들이 이쁨을 뿜뿜 뽐내고 있는지 농원 한 바퀴 쭉 돌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Follow me. 여기는 양치식물 같이 좀 습기 좋아하고 습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 위주로 모아놨네요. 파피루스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관심은 보이지만 선뜻 기르게 되지 않는 요 식물. 한국 이름이 속새더라고요. 속새. 근데 저는 요 식물 보면 참 특이하고 이쁜데 약간 바다뱀 같은 그런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가끔 살짝 징그럽기도 하더라고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베고니아죠. 베고니아도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있네요. 아이고, 참 새 곱다. 그쵸? 저 이거 또 직감적으로 뭔지 알것 같은데요? 이거 호야 아닐까요? 아, 제가 저 친한 유친 중에 호야꽃을 그렇게, 입이 좀 다르네? 선희님, 이거 호야인 줄 알았어. 호야 아니네요. 아, 이거 빈카네요, 빈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요즘 호야 알이를 조금 했더니 모든 게 호야로 보이는, 아, 또 그런 부작용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스웨디시 아이비. 저희 집에도 있거든요. 나중에 따로 한번더 저희 집 걸로 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은, 아, 저 수경 재배했을 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자주 달개비. 아, 요 자주 달개비 색깔을 제가 자세히 찍어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역시나 봄을 알리는 수국도. 수국이 그렇게 삽목이 잘 된다면서요? 전 아직 안 길러봤는데 언젠가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 그리고 LA 하면 빠질 수 없는 팜트리도 가득하죠? 이 아레카 야자도 집에 큰 롱분에다 해가지고 심으면 진짜 이쁜데. 아, 그리고 아까 요거 호야로 착각했던 요 빈카. 저희 집에도 빈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군자란 어김없이 들어와 있네요. 군자란도 있고 요거는 이게 진달래라고 하나요? 철쭉이라고 하나요? 아, 뭐, 이름은 몰라도, 아, 진짜 이쁘네요. 아, 저는 찐핑크가 더 이쁜데요? 아, 군자란 좋아하실 테니까, 저 군자란 가격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요 정도 사이즈고요. 군자란이, 한 31불 정도 되네요. 한 3만 5천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여기가 싼가요? 비싼가요? 궁금하네. 그리고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이 제라늄이었어요.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정말 신상을 이렇게 맨앞 통행로에다가 쫙 진열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거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이 색상을. 요번에 나온 색상이래요. 요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데, 요게 핑크는 아니고요. 한국말로 뭐 환타색 정도라고 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와, 그 사이에 제라늄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져 있네요. 역시 여기서도 인기가 좋아요. 제라늄이. 색상도 다양하고 요거 아이비 제라늄인데 요 정도 사이즈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19불 99전. 한 20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어머나, 요것도 제라늄인가 봅니다. 잎은 분명히 제라늄이거든요? 와, 되게 입치고는, 제라늄 입치고는 제가 본 중에는 제일 작아요. 이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목 구부려가지고 일단 카메라만 살짝 밑으로 내려서 이름을 찍어 본 다음에 제라늄이라고 되어 있나요? 글씨도 안 보이는데 일단 찍어. 어? 제라늄 맞네요. 어, 와, 꽃이 이렇게 작아요.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와, 잎 좀 보세요. 잎도. 아, 냄새는 그렇게 그 특유의 제라늄 향기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암튼 이렇게 조그만 제라늄 잎사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신품종 맞나요? 어? 아, 요 뒤편으로 가면 또 작은 사이즈의 뭐 제라늄들을 예, 모아놓고 따로 팔기도 합니다. 어, 요거 가격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안 붙어있네요. 같은 사이즈인데요. 요건 사각 풀분해되어 있고 얼마야 이게? 299인가? 2불 99, 한 3불, 그러니까 3,500원쯤 여기서는 그렇게 팔고 있네요. 제라늄은 뭐 한국이나 여기 LA나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가격대도 그렇고. 그런데 의외로 여기 LA에서는 흔한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는 요 녀석. 제 영상에서 처음 보셨다고 하시면서도 그 황홀한 꽃에 너무 반해가지고 요거 집에 들이셨다는 분 여럿 계시거든요. 이름이 퓨샤예요. 여기 영어 이름은 그런데 한국 이름은 후쿠시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요게 일본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약간 후쿠시아 일본 말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그냥 제가 요거 후쿠시아 제 영상 여기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한번 가서 보세요. 단박에 사드릴 정도로 정말 꽃이 무슨 캉캉치마 입혀놓은 듯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겨울을 대표하는 시클라멘이 아직도 한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휴케라. 어, 이것 보세요. 휴케라는 잎 자체가 워낙 색상이 화려하고 이뻐요. 그래서 LA에서는 정원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요거 휴케라를 심기도 하는데요. 잎이 화려한 대신 꽃은 수수한 편입니다. 근데 얘는 초록도 없는데 식물이 어떻게 강합성을 해서 먹고 살까요? 별게 다 궁금해. 그리고 여기는 화분 코너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이랑 이 화분 코너도 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은 아기자기하고 콩분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떡! 화분도 떡! 사람도 쫙 커요. 아, 암튼 오늘 눈퍼렁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내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은 아시다시피 딸 살짝 픽업하기 전에 들린 거라 시간이 짧아요. 제가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소품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틴란드시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밖에 화원만큼 이 안에도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시 다 보여드릴게요. 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함께 눈퍼렁의 다음 영상까지 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충성!